이분들도 대단했죠. 축하드립니다. 항공샷. 이렇게요? 뭘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냥 위로. 하나, 화이팅. 위로 화이팅 그냥. 하나, 둘, 셋. 이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박수와 함성 소리로 시작을 했으니 참가팀 모셔서 첫 번째 참가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가번호 1번 팀 밴드 두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팀원분들 준비를 해주시고 먼저 간단하게 좀 준비가 되는 동안 네, 말씀 좀 나누고 우리 보컬분과 함께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 자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까? 거의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기다리면서 너무 이렇게 늘어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뛰어난 실력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잘한 실력도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들게 이렇게 모여갖고 하루에 한 시간에서 뭐 많게는 두 시간씩 연습을 해요.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는 한 5년 좀 안 되게 지금 팀들하고 맞춰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이 맞아갖고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뭐 여기까지 왔어요. 아 대단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영광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블러드릴런의 하이웨이 스타라고요. 처음부터 좀 업시켜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밴드분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팀이면 긴장도 되고 또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팀 밴드 2PG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깐 보시주시고요. 우리 팀 정리를 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한 팀 한 팀 우리 또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좀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 참가팀 2페이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조유진 심사위원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오늘 진짜 밴드의 고전인데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도대체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 뮤트패킹 1절만 하다 기절할 것 같은 건 저도 잘 알거든요. 노래도 되게 기절할 것 같은 건 잘 알아요. 게다가 정말 뭐라고 하죠? 이 합주의 기본곡인데 굉장히 탄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시는 게 나이를 모를 것처럼 하시는 게 엄청나게 연습을 하신 것 같아서 뭐라고 하죠? 이 합이 정말 부럽습니다. 굉장히 저번 때보다도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용준 심사위원님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상당히 높은 점수를 드릴 거예요.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합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네, 일단은 서로 안 보시고도 각자의 그 뭐 싱코페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이 합이 상당히 잘 맞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락곡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싱코페이션 같은 부분에서 기악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몸으로 움직여주셨으면은 오히려 더 합이 더 잘 맞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오래 연습하시고 오래 합을 맞췄다라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잘 전달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탄탄하게 연주도 잘해주시고 특히 보컬 하시는 분 에너지가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야, 잘 봤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김정환 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연에 심사를 하면 첫 팀이 항상 기준점이 돼서 첫 팀보다 잘하면 좀 더 주고 첫 팀보다 덜하면 좀 덜 주고 점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팀이 너무 잘하셔갖고 다음 팀들부터 어떻게 제가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는 이렇게 귀로 들리는 사운드는 너무너무 좋고 다 좋았고요. 앞에서 이제 심사위원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이게 락곡이면 사운드 들리는 이제 소리에서 들리는 에너지는 너무 좋은데 다들 틀리면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받는 거 이게 막 다 같이 막 헤드뱅하고 좀 더 무대 매너라고 그러죠 그런 게 조금 더 락킹한 모습이 그려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너무 너무 좋게 잘 감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사 평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오셔서 다 같이 인사하시고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은 확실히 군인이라 그러시는지 각이 딱딱 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팀 2페이지의 무대 함께 하셨고요. 열심히 해준 우리 2페이지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촬영 인사! 2019년 2월 9일 세종 사이버대학교 총장 신구 2페이지 신실무 수상을 축하드립니다.